문득 창을 열면 산수와 한 폭이 훅하니 가슴으로 파고든답니다. 담이랄 게 없는 이 한옥은 월 출산이 앞마당. 그런데 이 집이 특별한 이유는 산이 아니라 장독들 때문이랍니다. 딱히 다 못할 것 같아. 고사리 손으로는 다 헤아리지도 못하는 항아리의 향연. 비치고 있어요. 도둑 보도라고 이거 놔둔 거예요. 얼마나 귀하기에 호랑이까지 보초를 서는 걸까요? 오늘 냉국 맛의 비밀은 이 장독에 숨어 있습니다. 전라남도 영암으로 갑니다.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린다는 월출산. 금방 신선이라도 출몰할 듯한 이 산이 동네 앞산이랍니다. 이 집 주인장은 눈 감아도 그려지는 고향 동네 잊지 못해 10년 전 귀향했다지요. 모기도 쫓아준다는 박하 뵈러 나온 길. 낮질 몇 번 했을 뿐인데 싸한 향이 진동합니다. 박하는 이렇게 낮질을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흔들어도 향이 촥 퍼집니다. 초코야 가자. 이 항아리가 저희 집 대문이에요. 그죠? 가자, 조카야. 선생님, 대문이 너무 특이한데요? 그렇죠. 이게 항아리 좋아하다 보니까 대문도 항아리로 좀 했으면 어쩔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뭐 실행에 옮겼죠. 장독에 빠져 온 집안을 온기로 꾸몄답니다. 마당 가득 채운 이 장독들은 명성 씨의 보물 1호. 우와, 장독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저희 집에 있는 이렇게 총 항아리 개수는 610개 정도? 네. 뭔지 다 아세요? 지금은 짐작은 한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다 이력서를 놔둡니다. 일일이 항아리 역사를 기록한 이력서까지 명성 씨는 지금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중입니다. 박하에 끓인 설탕물 부어주고 나면 끝이라는 이 작업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? 이게 이제 박하로 식초 담는 건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떤 식초든 간에 온 재료를 이렇게 항아리에다 다 먼저 채웁니다. 박하 같은 향 채소는 물론이고 사과, 포도, 자두 같은 과일에 메밀 같은 곡물까지 그의 손을 거치면 식초로 거듭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. 종류만 자그마치 70여 가지. 항아리를 채우고 계절이 세 번 바뀌면 비로소 톡 쏘는 맛 제대로 여문답니다. 잘 돼가고 있어요. 닦으나 몇 통? 오늘?
이렇게 비 오면 못 따지. 아니, 그래도 웬만하면 따야 되겠던데. 저희 아버지. 아이고, 아버지가. 아니, 아버지 꿀 따자고요. 뭘 꿀? 어디 있는데요? 저거, 저 앞에가 있어요. 아버지는 명성 씨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벌을 쳤습니다. 지금은 명성 씨 집 한켠에 벌통들의 보금자리를 전세 내고 있죠. 거기요? 네, 파느라 그런데. 한봉, 초등꿀이에요. 오늘 안 따면 어떻게 되는데? 이제 여 땅에다 주소 불고 이제 주실 데 없으면 이제 나가볼게요.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명성 씨가 식초를 애지중지하듯 아버지는 40년째 이 벌들을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. 제가 더 귀한가 벌이 더 귀한가 아버지는? 아니 자식이 더 귀하지. 벌은 그거 봐요. 벌이란 것은 이따가 놓고 돈 주고 사먹는 거지만은 자식은 돈 주고도 못 산디. 원래 집 자랑한 놈은 밥 미치기 자식 자랑한 놈은 오금 미치기라는 거예요. 낮이 긴 여름날 밤은 더디 찾아옵니다. 너무 많은데? 아니 그때도 그럼 꽉 말아요. 훈연기에 마른 쑥 넣고 일발 장전. 부자는 어둠이 내려앉기를 숨죽여 기다렸답니다. 한봉 통에 꿀을 따기로 했거든요. 한성질하는 벌들은 쑥 연기와 어둠의 쥐약. 낮에 하면 벌을 몽땅 죽여버려요. 가고 사람도 쏘고 막 날라댕김수록 옆에 사람이 못 있어. 제일 간특스러운 게 사람인 거예요. 이 바늘 끝에 보면 더 가느라 벌 쇠가 그 놈으로 전부 다 꿀을 모다 못 해놓은 놈 뺏어먹으니까. 2년 만에 수확. 가을 들판처럼 황금빛으로 윤이 나는 것이 참 곱기도 곱습니다. 징계. 징계. 아버지 한번 드셔보시고. 왜요? 맛은 어떨까요? 진짜 꿀맛이다. 천 가지 꽃에 꿀을 모았다 해서 청. 따뜻하고 쳤네요. 가득가득 찼다고. 따뽁따뽁 찼다고. 어둠을 틈타 속전속결로 결행한 청 따기 작전은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. 이런 밤이면 어머니는 꿀 따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부엌에서 맹국을 말곤 했습니다. 꿀 따느라 고생한 남편 위해 만드는 여름밤의 별미. 명성 씨는 설탕 끓인 물과 직접 발효시킨 식초로 그 맛을 흉내내볼 참입니다. 이런 냉국은 엄마가 해준 거 기억에 지금 되살려서 저도 하는 거죠. 근데 엄마가 여름에 냉국 시원하게 놨다 주면은 진짜 맛있었거든요. 톡 쏘는 그 맛이 소환한 어머니. 아, 참 맛있다. 맛있죠? 엄마가 만든 거하고 비슷해? 응. 이것보다 냉국 잘했어요. 간이 짜도 안 하고 충격도 안 하고 이거 딱 맞아야 맛이 나와, 냉국은. 너무 짜도 맛이 없고 너무 싱거도 맛이 없고 그래요, 냉국은. 이 냉국은 어때요? 아들이 만든 냉국은? 그냥 좋네요. 그냥 잘 만들었어요. 명 드셔봐봐요.